안녕하세요. 저는 만담가 독고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극이나 영화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무성 영화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 근데 무성 영화는 옛날엔 남자분들이 변사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최초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변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는데 이 변사를 여자가 해? 그랬고 이제 공연을 하면서 변사 역할을 꽤 많이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만담하고 연결이 됐어요. 만담? 처음에는 만담? 굉장히 생소했죠. 내가 만담을 해? 전극만 하던 내가? 근데 도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또 다른 장르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아쉬움인데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전통성이 점점 쇠퇴화되고 요즘 젊은이들 의식 속에는 그냥 개그 막 웃기는 쪽으로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도 그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아,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그런 아쉬움을 안고 그런 만담 속에 국악이라는 거를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인사돌 대극장에서 팔도 만담극이라는 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국악이 들어가게 돼요. 만담을 막 하다가 팔도 민요가 들어가요. 그 팔도를 이제 도는 거기에 대한 그 민요를 막 노래로 이제 해요.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오는 게, 현 세대들이 보기에는 옛날 거는 조금 지루하죠. 이해도 잘안 가고. 그래, 우리의 전통을 살리되 현재 거를 현 시대에 맞게 접목을 시켜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전통성도 살아나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우리의 전통적인 걸 가리키고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던 게 뭐냐면 국악 그 팔도 민요 만담을 하면서 여기다 랩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그 랩에 대해서 이제 막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랩을 저도 듣고 막그 젊은이들의 그 흐름, 흥, 그런 장르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악에서는 랩으로 접목시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설 남봉가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서도 쪽 요인데 광범위하게는 노동요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의 그 가사 생활이나 생활 쪽 속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한풀이죠. 한풀인데 서동요는 저쪽 황해도 지방 쪽의 소리인데 거기는 보니까 그 장르가 사랑이에요. 주제가, 테마가 다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풀어냈더라고요. 이거다. 이렇게 밝게. 우리나라의 그 소리라고 하면 한풀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막 구성지고 어떨 때는 슬프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흥이 나는 것들이 있구나. 그 대표 예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그 이희문 씨, 그분이 하는 걸그 장르를 보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흥을 갖고 막 접목시켜서 했는데 거기에 랩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랩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우리나라 거를 접목을 해서.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힘을 실어서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풀어나가려고 굉장히 계획을 짜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하나. 그래서 언젠가 이제 그게 다져지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나와서 우리 것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민요 만담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변사와 민요 만담가와 그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같이들 좋은 분들과 모여져서 의견도 나누고 또 이제 저희가 정통극으로 발탈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발탈극에도 민요 만담이 들어가요. 민요 만담의 그 시작이 제담이잖아요. 궁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 왔던 거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탈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담이 걸쭉해요. 그리고 이 소리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대사와 그 민요와 같이 막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 소리 공부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악에 대한 묘미, 재미,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신세계 같아요.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관된 선생님들과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의 소리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배우들은 연극 배우든 만담 배우든 배우잖아요, 다. 배우들은 보람은 어디서 느끼냐면 무대에서 느낍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대사를 던져주고 웃음을 주고 그들의 호응을 보면서 굉장히 그 반응을 보면서 행복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더그 깊이 속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던져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듭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하죠. 네, 저희가 배우로서의 어떤 만담가로서의 우리나라 것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것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정통성이 아니라 정통성은 제대로 알되, 뿌리를 알되 이거를 현재에 맞춰서 재밌게 그들도 함께 호응할 수 있는 누구나가.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는 게 저의 소망이자 소신이자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